안녕하세요 여러분, 릴리입니다. 오늘은 에뛰드하우스 신제품 몬스터 미셀라 클렌징 워터를 리뷰해볼게요. 저는 이번 제품을 완벽히 파헤쳐보았는데요. 성분은 물론 각각 다른 메이크업의 클렌징으로 성능까지 완벽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성분. 이 제품은 20가지 화해 주의 성분 프리로 성분이 정말 착하게 나온 순한 클렌징 워터인데요. 착한 성분으로 나온 대용량 클렌저라고 해서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EWG라는 미국의 환경단체에서 원료의 유해성을 조사해 등급을 정합니다. 이 EWG 등급에 의해 1부터 10까지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0부터 2는 안전, 3에서 6은 보통, 7에서 10은 높은 위험으로 나뉩니다. 몬스터 클렌저의 전성분을 보여드릴게요. 모든 성분들을 분석해본 결과 모든 성분이 EWG 등급이 3을 넘지 않더라고요. 20가지 전성분 중 폴리소르베이트와 징크 글루코네이트 이 두 가지만 EWG 등급 3이며 나머지는 0에서 2등급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분을 보니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을 했을 때와 자체만으로도 자극적인 위장 크림으로 위장을 했을 때 클렌징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에뛰드에서 5월에 리뉴얼되어 새롭게 출시되는 퍼스널 컬러 팔레트 프로 웜톤을 사용했어요. 어쿠스틱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 눈두덩이에 넓게 음영을 주고 단단한 브러쉬로 뒤트임하듯 음영을 같이 넣어주세요. 핑크 색상의 펄 섀도우를 이용해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부분을 체크하고 눈을 세로로 넓게 올려주세요. 애교살 부분에도 고정력 있게 톡톡 올려주세요. 뷰러로 윗속 눈썹, 아래 속눈썹을 모두 뷰러로 찝어주세요.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는 펜슬 라이너, 슬림에서 점막이나 눈꼬리를 뺄 때 너무 유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라인의 붓펜 라이너를 이용해 얇고 길게 눈꼬리를 빼주세요. 이것도 심이 얇아서 섬세하게 그릴 때 유용해요. 트렌치코트 색상을 이용해 라이너 위쪽으로 둥글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색상이 정말 부드러운 펄 브라운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제가 메이크업에서 가장 신경쓰는 마스카라, 뷰러를 해준 뒤에 픽서로 한번 고정시켜줍니다. 픽서와 롱래쉬 이 두 개가 가능한 만능템이에요.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는 마스카라예요. 퍼스널 컬러 팔레트 웜톤 아이즈와 같이 나온 웜톤 립인데요. 코랄 핑크 색상을 파운데이션과 믹스해 블러셔로 사용해줄 거예요. 웃었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사선으로 발색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블러셔로 사용해줬을 때 가장 지속력이 좋아서 저는 립보다는 블러셔로 사용할 것 같아요. 누드피치 색상을 사용해 입술에 간단하게 혈색을 넣어주고 쨍하고 맑은 레드 색상으로 립 안쪽에만 부드럽게 발색해줍니다. 요즘 제가 매일같이 하는 간단한 음영 메이크업이에요. 한 메이크업에 빠져 그 메이크업만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텐 드문 일인데 이 메이크업은 정말 너무 예뻐서 매일같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클렌징을 해볼게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피부가 편해 너무 좋았어요. 아이브로우도 지그시 눌러 지워내면 깔끔히 지워지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 메이크업도 지그시 눌러 지워봤는데 컬픽스 마스카라와 점막에 껴있는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제외하고는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점막 아이라인과 컬픽스 마스카라를 어떻게 하면 자극적이지 않게 클렌징할까 하다가 에뛰드에서 컬픽스 전용 리무버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 비비지 않아도 깨끗하게 지워지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괜찮았어요. 다음은 자체만으로 자극적인 위장크림 분장을 해봤어요. 위장크림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남자친구가 군인일 때 위장크림을 지울 때 굉장히 자극이 심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트러블이 올라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장크림이 얼마나 자극 없이 깨끗하게 지워지나 테스트해봤어요. 저는 위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손이 가는 대로 해봤는데 조금 순서에 어긋났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하다보니 재미있어서 연한 부분은 덧칠도 하고 색칠놀이도 했어요. 완벽히 피부에 올려봤는데 이제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자극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붉게 올라오는 것 없이 순하게 클렌징이 됐어요. 피부가 따갑다거나 간지러운 것 없이 완벽하게 깔끔히 클렌징 완료. 개인적으로 군인분들이나 분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데일리 메이크업과 제가 마음대로 해본 위장 크림 분장 한번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위장 크림은 만져본 적이 없어서 손 가는 대로 해봤는데 역시나 잘 지워지더라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클렌징 워터랑 리무버랑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이 클렌징 워터가 굉장히 순한 제품으로 나왔잖아요. 성분도 굉장히 순하고 피부에 자극도 없어서 그런지 이런 되게 진짜 전문적인 고정되는 마스카라들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품? 이제 대체품으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써봤어요. 근데 컬픽스 마스카라 전용 리무버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도 피부가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마스카라만 지워주고 이걸로 나머지 모든 베이스 메이크업들을 지워줬는데 굉장히 두 개의 궁합이 좋았어요. 건강하고 깨끗하게 클렌징이 돼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피부 예민할 때 굉장히 잘 사용을 했어요. 이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성분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성분 자체도 정말 순해서 민감성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피부가 환절기에 잘 뒤집어지시는 분들 그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려요. 최근에 사용하던 클렌징 루틴 제품들이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피부가 되게 거부를 해서 쓰기만 해도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 좁쌀여드름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김에 되게 민감성 제품들 클렌징 루틴과 기초 루틴들을 다 바꿔봤어요. 근데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서 그런지 이거 했을 때 자체에도 빨갛게 달아오름이 없었고 그 다음에 막 오돌토돌하게 세안할 때 느껴지는 그런 자극적인 느낌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 저는 요즘에 이 제품에 굉장히 빠졌어요. 용량도 대용량이라서 부담 없이 팍팍 쓸 수 있고 솜이 이제 솜에 조금만 묻혀서 쓰면 자극적이잖아요. 대용량이어서 마구 펌핑을 해서 이렇게 닦아내시면 붉음도 정말 없고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성분을 굉장히 낱낱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거는 어디서 퍼온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직접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예요. 이렇게 제가 에뛰드와 함께하는 영상으로 몬스터 미셀라 클렌징 워터를 주제로 보여드렸는데요. 군인분들 뭐 또는 분장을 하시는 뮤지컬 배우님들 아니면 데일리로 매일같이 저같이 화장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몬스터 미셀라 클렌징 워터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굿밤 되세요.